네, 이번 시간은 서면에 왔습니다. 춘천시 서면. 여기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데가 어디냐고요? 여기가 서면 쪽 여기 애니메이션 박물관 여기 옆에 골프장입니다. 미니 골프장. 왜 이쪽으로 왔냐고요? 보통 여기서 서면을 제가 많이 했지만 이게 맞게 서면의 이제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여기가 이제 시대적으로 되면 예전에 이제 도인들이 이제 예언을 많이 하죠. 이제 이쪽에 저기 물이 가득 차게 되고 호수가 여기 크게 들어서고 여기에 이제 무슨 미래를 여는 무슨 문화 방송국 같은 거. 이제 그 당시엔 방송국이라는 이제 개념이 모르니까 이제 방송국이나 영화 스튜디오 그리고 뭐 그런 저기 미디어 쪽이나 아니면 뭐 여기 로봇 박물관이고 애니메이션 박물관이 있듯이 요런 게 이제 문화적으로 여기서 좀 약간 상상의 문화라고 해야 하나 이게? 근데 그 당시에는 이미 요즘을 따면 뭐 SF 영화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다 알고 있었어요. 예언을 다 저기 엄청나게 얘기했었어요. 다들 그 미래의 모습을 봤으니까. 정확히 그 미래의 모습이 제가 이제는 이제 제가 좀 이걸 설명해도 될것 같은데 딴 행성에서 그 시대를 실험을 해요. 진화 실험과 시대를 실험하고 차원 도약 실험을 하는 것에 그 과정을 옛날 과거의 과정을 미래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어차피 똑같이 실험을 하게 되면 옛날 그 결과가 A 타입으로 나오는 경우 있고 결과가 B 타입으로 나오고 C 타입으로 이게 여러 형태로 나와요. 그럼 어느 시대가 돼도 공통적으로 이제 하는 게 문명이 극도로 발달을 하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시대가 되면 이 서면 앞에는 이제 새로운 이제 문명의 시대가 이제 올 것을 다 예견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이제 도인들도. 안마산도 그게 안마 우리가 알고 있는 안마 그 안마 이름이 굉장히 오래된 저건데 그 안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한 안마. 그 지명에 그 미래를 예견하는 지명들이 조금씩 있어요. 여기에 뭐 박사대로 이제 지명이 생기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기서 이제 석학들이 이쪽으로 와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면 이제 최첨단 모든 이제 문명화된 기술이 여기서 이제 펼쳐져요. 옛날 도인들은 그걸 갖다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그걸 그 영상을 이제 먼저 보고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때 이렇게 무슨 박물관이 앞으로 이제 들어설까라는 걸 이제 문명화되는 문화 쪽으로 이쪽으로 문명화되는 게 꽃이 피울 거란 거를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저 밑에다 댐을 하면 여기 호수가 이제 생길 것도 다 알고 있었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항상 지구에서 실험하면 여기는 똑같이 작업을 이렇게 해요. 여기다가는 애니메이션 박물관 놓고, 여기다가는 로봇 박물관 놓고, 여기다가는 호수 만들어 놓고, 이제 기타 등등, 여기다 이제 방송국도 만들어. 아직 방송국 안 들어왔는데, 여기 좀 눈치가 빠른 긴, 역시 종교 방송이 눈치가 빠르더라고. 종교 방송이 일단 여기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미디어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종교 방송, 이게 방송국하고, 이제 영화나 드라마 제작, 하는 게 이제 이게 시대적으로 해요. 근데 지금 아직은 이제 이게 덜 저거 했죠. 원래 작업을 그렇게 해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해요. 왜 그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게 옛날 과거의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그냥 나는 미래를 본게 아니라. 근데 그 과거의 문명이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문명이 망해요. 왜냐면 그 문명이 스스로 망해요. 누가 뭐 외계인이 오거나 뭐 바이러스도 인간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바이러스들 있잖아요.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이 인간이 실험을 해서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게 누출이 되기도 하고요. 일부러 그게 퍼뜨리기도 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저기 이게 좀 많이 지금 코로나가 박멸이 됐잖아요. 코로나가 예전에는 코로나로 통해서 2차 대전 때 일본이 실질적으로 살상 세균 무기를 만드는 거는 뭐 731 부대에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이런 괴질 같은 코로나 같은 걸 통해서 코로나를 이제 계속 변형을 시켜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번식력도 강하고 살상력이 굉장히 뛰어난 훌륭한 무기가 돼요. 그럼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의 지구상에 있는 바이러스들은 인간을 괴롭히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바이러스는 대부분 다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뭐 전세 전 문명 아니 현 문명 인간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차원까지 다 꿰뚫어 보고 할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대량 살상 무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원폭 빵 해가지고 그냥 그 원폭 방사선으로 해가지고 대량 살상하는 그두 번째 생화학전. 세 번째, 바이러스전. 생화학전에서는 저도 그걸 잘 모르는데, 이제 생화학 무기로 통해서 적었는데, 바이러스전하고 생화학 무기하고 약간 틀려요. 이제 여기서 세 번째 바이러스전 같은 경우에는 하게 되면, 간단해요. 이게 바이러스를 갖다가 어떻게 얘네들을 변형시키냐면, 얘네들을 극도로 스트레스를 주면 돼요, 바이러스도. 바이러스도 편하게 살고 싶은데, 인간이 실험실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줘요. 막 죽이고 그럼 얘네들도 각성을 해요. 인간만 각성을 한게 아니라 그러면 굉장히 살상력이 뛰어난 바이러스로 이제 변형이 돼요. 이제 돌연변이가 된다고 하죠. 이제 그걸 이끌어내요. 이제 그걸 그렇게 가지고 그걸 갖다가 번식력이 뛰어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저기 생물들을 잘 죽여 번식력이 뛰어나 그럼 무기로써 아주 뛰어나죠. 원래 지구에는 감기라는 바이러스가 없었어요. 어느 순간 생겼지요. 뭐다가 또 이쪽으로 왔냐. 옛날에 지구에는 감기 바이러스가 없었어요. 옛날엔 감기 자체가 없었어요. 어느 순간에 생겼어요. 근데 그게 왜 생겼냐. 일종의 전염병이에요, 감기가. 우리가 이제 감기가 사람들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냥 별거 아닌 거뭐 저거 이렇게 해가니까 지금 저거 하죠. 감기가 굉장히 면역력이 없다면 무서운 바이러스예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마야 문명이 멸망할 때 스페인 군대들이 가지고 막 해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스페인 군대들이 죽인 병사 저기 스페인 병사들이 와서 죽인 사람들은 얼마 안 돼요. 근데 마야 옛날 그때 문명 제국 사람들 대부분이 뭐 90%, 90몇 프로까지 다 죽어요. 치사율이. 근데 왜 죽냐면, 바이러스로 죽어요. 뭐 저기, 기록에 의하면, 뭐 흑사병이 돌았다고 하는데, 흑사병도 흑사병이지만, 최고로 많이 죽은 게두 가지 병으로 많이 죽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감기, 그 다음에 매독. 근데 거기는, 그 당시에 여기가, 이게 일부 일체적 개념이 좀 이렇게 확정이 원래 천둥기 때는 그게 확정이 잘안 되거든요. 부조 국가에서 이제 정복 사업에서 이제 문명이 이게 제국 문명이 그때가 태동할 때예요. 마야 문명이 그때가 굉장히 잔인한 때예요. 아주 저기 그 전복사 천둥 문명이 저 그때가 그 시대인데 그때 이제 철기 문화와 대포하고 이제 화성총을 들고 스페인 군들이 이제 들어가죠. 마야 저기 스페인 사람들이. 근데 그 당시에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마야 사람들은 별로 안 되고요.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마야 제국의 원주민들이 뭐에 많이 죽냐면 기록에 대해 전염병으로 죽어요. 전염병이 대표적인 게 감기. 그러면 저기 그 당시에 저기 마야 또 뭐야 남아메리카나 북아메리카나 뭐 감기가 없었냐? 예, 없었어요. 감기라는 바이러스가 그 당시에 이게 문명이 차단돼 있어가지고 감기라는 바이러스가 아니, 북아메리카까지 있었나? 북아메리카까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이게 마야 문명 남아메리카 쪽은 감기라는 바이러스가 없었어요. 이게 뭔 개소리냐고 이게 지금은 전 세계로 이제 감기 바이러스 퍼져가지고 저거지 그 당시에는
남의 말께 나 마야 제국에 감기발 수가 없었어요. 감기란 병 자체가 없었어. 이제 이게 스페인 군들이 이제 이게 들어오면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감기 바이러스 퍼지기 시작한 거야. 자기네들도 모르게 바이러스 저기 전 바이러스 무기를 퍼뜨린 거예요. 이미 저기 이게 뭐냐 유럽 사람들은 감기라는 바이러스에 내성이 생겼지만 여기 남아메리카 사람은 감기라는 그 바이러스에 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치사율이 이제 거의 막100% 90% 100%에 거의 100%에 가깝게 죽어요 감기로. 그럼 요즘 우리가 코로나에 많이 지금 화두가 되죠. 코로나도 일종의 감기 바이러스가 뭐두 종류가 있대. 하나는 코로바고 하나는 뭐라고 하던데. 코로바란 원래 코로 저기 이게 저기 뭐냐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없던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건데 거기서 코로나 19라고 하잖아요. 코로나란 바이러스가 19년도에 변형을 일으킨 이상한 저기 감기 바이러스가 생겼다 해서 코로나 19예요. 코로나란 바이러스는 원래 있던 바이러스예요, 지구상에. 변형이 된 거죠. 그럼 이런 변형 바이러스가 자연 상태 왜 어떻게 생기냐? 자연 상태에서 잘안 생겨 이게. 보통 인간이 그거를 만들어내요. 옛날 저기 히틀러도 그거를 만들려고 많이 했고, 뭐 다들 아다시피 히틀러가 유태인 잡아다가 이게 마루타로 만들어 버리죠. 마루타인가 뭔지 아시는 분다 아시죠? 그냥 생체 화학, 아, 저기 뭐 생체 그냥 저기 그 실험실 쥐처럼 사람을 그 실험실 쥐처럼 실험용으로 쓰는 걸 마루타라고 해요. 그 현대 의학이 발달하는데 저기 큰 지대한 저기 그 지금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다그 기술이 깔린 게 그때 히틀러가 그때 저 유태인이나 이런 저기 포로들 데리고 이게 저기 바이러스 실험하거나 이게 생화 하여튼 이게 실험을 하고 이제 일본이 이제 저기 731 부대라고 하죠. 이제 이게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 부대. 그리고 이제 저기 마루타로 해가지고 막 사람들 실험을 막 무차별하게 하던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지금도 그게 있냐? 지금도 있어요. 몰래몰래 다 해요. 예를 들면 어디 산 깊숙이나 산악지대 깊숙이 벙커 기지에다 놓고 실험을 하기도 하고 저기 섬 같은 데 있잖아요. 여기 무인도 실미도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실험도 하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뭐 그때 히틀러 시대 때고 뭐 2차 대때 저기 일본 이제 731부대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후에도 그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실험용을 어디서 실험용을 보통 어디 하면 전쟁을 하면 전쟁 포로 간단해요.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로 쉽게 북한 우리나라 같은 북한에서 이게 스파이들이 내려오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북한에다 스파이를 보내요. 간첩이라고 하죠. 스파이들 잡아놓으면 어떻게 하냐? 얘네들은 그냥 저기 바로 글로 데려가요. 그냥 실험용으로 다 써. 그냥 분해해버려요. 그냥 그 장기들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용품으로 이제 쓰기도 하고 다른 사람 장기 이체도 쓰기도 하고 실험용으로도 쓰기도 해요. 보통 이런 냉전 시대 때는 보통 이게 전쟁이 있으면 전쟁 포로가 많이 이렇게 실험용으로 많이 쓰고 그다음에 스파이들이 잡히잖아요. 그럼 스파이들을 갖다가 저기 이거 실험 그냥 몰래 실험용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죽일 거면 저기 이게 유용하게 죽이자 해가지고 실험용으로 많이 써요. 뭐 지금은 많이 없어진 걸 아는데 그래요 그냥 이게 원래 그래요 그냥.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시대가 발달하면 이제 이게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뭐 스파이법에 어떻게 해서 이제 국제적인 문제가 되면 나중에 그런 스파이를 조달할 데가 없으면 나중에 이제 뭐 거지나 불황자들을 이제 몰래 납치해가지고 저기 하기도 해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이제 언론에 터지면 이제 문제가 되면 어떻겠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보통 들어가는 게 지금 저 현재 인류는 안돼 있는데 그 다음 단계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제 클론을 생산을 해요. 실험용 클론. 영화 장면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클론. 클론 뭐냐? 그냥 복제 인간을 생산을 해요. 그럼 복제 인간을 생산하면 최고 공장에서 복제 인간을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최고 효율적인 게 뭐냐면 장기 이식용이 제일 돈이 잘 돼요. 조금만 키우 애가 한 저기 나중에 키워가지고 한 14, 15살? 한 중2 정도.
우리나라 나이로 중2 정도 나이가 되면 신체가 다클 만큼 컸기 때문에 그때 싱싱한 그 장기를 갖다가 이제 팔아먹어요. 이제 분해해가지고. 보통 클론이 생산되면 그런 용도로 많이 써요. 옛날에 황 머시기 박사님이 뭐 이게 저기 그거 했잖아 이게 많이 그래가지고 그걸 굉장히 외국에서 카톨릭 쪽에서 특히 반대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카톨릭 쪽에서는 얘네들 도인이야. 우리 중에 선도가 다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그게 없고 옛날 그걸 다 위험하다고 이걸 선도 쪽에서는 다그 시대를 미리 대비를 다 한다고 그 예언서를 다 그걸 남겼는데 이제 지금은 그게 비밀 내면 어느 조직에서 이게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이제 황구석이 한참 할때 이제 그 조직들이 다 했다면 아 이제 시대가 됐구나 이제 저기 아주 인간을 갖다가 잔인하게 이제 저기 하는 시대가 공장에서 태어난 인간들 잔인하게 하는 시대가 올 거야. 그래가지고 옛날에 카톨릭에서 이거는 종교적인 윤리의 문제라 해서 이거를 굉장히 반대를 해요. 왜냐면 카톨릭 이쪽도 다 알아.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복제 인간 해가지고 굉장히 잔인한 시대가 열리는 걸다 알아. 그래가지고 카톨릭 쪽에서 교황청이나 이쪽에서 이거 굉장히 반대를 종교 쪽에서도 이거 얘네들은 왜냐면 다예 이거 미리 다 미래를 봤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이거 이제 황석이가 같은 애들이 이제 이거를 만들면 이걸 분명히 공장에서 이제 클론들 찍어내 뭐 주기세포도 뭐 결론 나중에는 클론으로 가 주기세포고 이제 이제 윤리적인 걸 그걸 탈피해서 뭐 주기세 어차피 똑같아 조사 못 사야 어차피 주기세포나 복제인간 클론이나 똑같아 조사 못 사야 그래서 이게 교황청이나 종교 보면 큰 종교 조직 같은 데 보면 다 비밀 조직이 다 있어요 옛날에 뭐 사이언티스트 같은 뭐 이게 신교 이런 저기 조직들이 많아요 종교적 그러면 얘네들은 비밀 그 첩보 조직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런 애들 죽이도 다네요. 황우석 박사 같은 사람들은 진짜 죽이러 다네요. 꼭 터미네이터에 보면 그거 똑같지 않아요? 터미네이터 가면 그 저기 미래에 그 터미네이터 그 만드는 애를 갖다 그 저기 흑인 박사 있잖아. 걔를 죽이러 가잖아. 똑같아요. 예지 능력 있어가지고 그런 능력 저기 나중에 그런 능력 있으면 죽이러 가야지. 진짜 죽이기도 하고 비명 행사해서 죽여버려요. 이제 그런 저기 그런 복제인간 만들 수 있는 그런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 죽이러 다녀 얘네들이 이것도 이제 영적인 전쟁인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러면 나중에 이게 다 굉장히 잔인한 세상이 열리기로 했거든요 어떤 세상이냐 거의 영화 같은 영화보다 더 잔인한 세상이래요 일단 첫 번째로 클론을 생산을 하면 복제 인간을 공장에서 생산을 하잖아요 그럼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아기를 갖다가 저기 아주 닭장 속에 있는 닭 있잖아요. 아니면 돼지 우리에 있는 돼지들 키우듯이 일단 키워요. 언제? 장기 이식해서 상품화가 될 저기 몸 상태가 될 때까지. 그 전에 뭐 부려 먹냐? 뭐 부려 먹지는 않아요. 왜? 괜히 노동력을 얘네들 착취를 했다가 나중에 이게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몰래 하기 때문에 목적은 장기 적출이 목적이거든요. 클론 생산은. 그게 돈이 제일 많이 되거든. 막 장기 예를 들어서 심장 하나에 10억씩이야. 심장 하나가 나중에 부자들은 심장병 때문에 이건희 회장이 심장병 때문에 심장을 기증받으면 사는데 심장이 없어요. 그럼 10억 줄까요? 안 줄까요? 10억이 아까울까요? 하나도 안 아까워 부자들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제 2차적으로 이제 이게 나중에 보편화가 되면 어떻게 일어나냐? 이제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이게 보통 이게 AI가 먼저 발달하면 AI가 먼저 이게 군대 대신 이게 용병처럼 이게 군대 대신 혹은 나중에 치안 경찰 역할까지도 다 해요. 근데 AI가 기술이 발달이 안 되고 먼저 저기 이런 저기 복제 인간 클론이 먼저 이게 기술이 먼저 발달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을 용병 군대를 이게 회사가 즉 용병 군대가 돼요. 그럼 나중에 국가나 이런 데에서 이 회사에다가 저기 얼마 돈 줄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나라 여기서 싸워줘 하면 용병 그 회사가 가서 싸워요. 그럼 그 용병들이 누구냐? 클론들이에요. 클론들을 갖다가 어렸을 때부터 군사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오로지 살인 병기로만 만드는 거야. 이게 두 번째 양상 클론을 많이 써요. 아, 스타워즈의 제 클론의 역습 뭐그이딱 스쳐가죠 이제 그 진짜 그런 일들이 생겨요
이제 여기서 나중에 발달되면 클론들이 필요가 없는 경우 같은 게 뭐가 생기냐? AI한테 밀려요. AI 로봇한테 AI 기술이 발달하면 로봇보다 더 이게 용병 회사예요. 용병 회사 입장에서는 클론을 쓰는 것보다 AI를 저기 쓰는 게더 좋아. 그럼 어떻게냐? 나중에 클론을 폐기 처분을 해요. 폐기 처분하는 클론을 죽여요. 쉽게 말해서 다 그냥 그냥 도살을 해버려요. 도살을 어떻게 시키냐면 위험한 작전에다가 투입을 시켜요. 일부러 적은 병력을. 그래서 일부러 다 죽여요, 그냥. 그리고 이제 저기 AI 로봇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저기 그걸 대처를 해요. 근데 나중에 AI 로봇이 이제 지네들이 혁명을 일으켜 AI 로봇이. 그러면 얘네들이 AI 로봇이 혁명을 일으키면 이제 터미네이터 같은 이제 심판의 날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고 인간이 이기면 인자 저기 인간이 이제 그 AI 로봇을 안 써. 그 대신 뭘 쓰냐? AI 로봇 쓰니까 좋으니까 어떻게 되냐? 나중에 클론을 다시 부활해서 어떻게 되냐? 클론의 저기 그 아기를 육체 육신을 어느 정도 크면 얘를 갖다가 저기 용병처럼 좀 쓰다가 얘가 몸이 크잖아요. 그러면 장기는 다 팔아먹고 두뇌를 빼가지고 두뇌를 저기 로봇에다가 그냥 장착을 해. 사이보그라고 해요, 그거를. 이제 AI로 움직이는 건 로봇이고 완전 로봇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저기 인간의 저기 두뇌하고 이제 심장하고 몇 가지 기본적인 장기만 넣어가지고 인간을 갖다가 그냥 그 장기를 두뇌를 넣어요. 그럼 그게 사이보그 인간이 돼요. 그럼 사이보그 인간을 이제 저기 용병으로 쓰면 이제 쉽게 말하면 뭐그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돼요. 그냥 옛날 영화에 터미네이터처럼 최강이 돼요. 그냥 인간 몸으로 있을 때면 전투력이 예를 들어서 1밖에 안 되는데 이제 그 사이보그 로봇으로 들어가면 전투력이 100, 1000만까지도 가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써버리니까. 인간의 몸으로 갈수 없는 아주 그 방사성장이나 척박한 데를 그냥 거침없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AI 로봇의 몸을 쓰면 이게 좋은데 AI한테 맡기면 나중에 또 얘네들 혁명을 일으키면 골 때리니까 나중에 다시 클론을 부활해가지고 클론의 로봇을 저기 두뇌를 갖다가 AI에다 넣어놓고 사이보그를 해가지고 부려먹어요. 그럼 나중에 사이보그들이 굉장히 강하잖아. 인간들은 약하고 자기의 군권은 다 갖고. 그럼 얘네들이 또 혁명을 일으켜요. 그러면 사이보그 이제 혁명이라 이제 은하철도 999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사이보그가 이제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이제 열려. 이제 이런 여러 양상이 벌어져요. 이제 그거를 갖다가 먼저 미련에 이제 방지를 하게 돼서 여기에 이제 도인들은 그 미래를 다 보고 카톨릭 쪽에서도 그걸 다안 거야. 그래서 클론하고 AI 시대가 열리는 거를 방해를 해요. 못하게. 그러면 저기 심판에 이게 말세가 이제 일어나는 거야. 그럼 말세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아이고, 여기 너무 오래 썼나 보네. 이제 말세가 이제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던 도인들이 다 그걸 알았어. 그럼 이게 이제 비밀지지가 해도 그게 다 이게 이게 다 그 예언서가 다 비밀에 내려가요. 비밀 조직에. 근데 예언서가 내려오는데, 처음에 옛날 사람들 계속 딱 보니까, 아우, 옛날에 우리 저기, 쉽게 말하면 자기 조직에 창단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저기 종교 조직은, 그 종교 조직은 교주라고 하고, 비밀 조직은 뭐라고 하나. 하여튼 비밀 조직 최고 창단한 사람이 누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예언서 같은 게 이게 대대로 내려져요. 이게 비밀 조직에. 그 비밀 조직 애들은 그 예언서를 가지고 처음에 예언서를 읽어봐. 이게 그 비밀지 두목 최고 넘버 3까지는 그거를 저기 이제 읽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이제 하단 조직원들은 그거고 넘버 한 원투 쓰리까지는 이게 보통 그 저기 그 예언서를 봐요. 근데 예언서를 예를 들어서 한 저기 천년 전까지도 필요 없다. 한 저기 조선 말 정도 한 1200년 전에만 봐도 그 예언서를 봐도 아이씨 쉽게 말하면 요한 계시록하고 비슷해요. 지금 요한 계시록을 다시 성경의 요한 계시록이 예언집인데 그거를 다시 이게 보니까 진짜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펼쳐지고 있는 거야. 근데 옛날 사람들 보는 관점으로 하니까 이게 좀 약간 되게 틀린데 근데 옛날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저기 기록을 한거 보면 이해가 돼요. 근데 요한 계시록과
미래에 대한 예언을 굉장히 더 뚜렷하게 잘 해놓은 게 이제 그런 조직들이 많이 내려와. 비밀 조직들이, 비밀 종교 조직으로도 내려가고 조직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유 이거 말도 안 된다고, 또 이런 세상에는 뭐 사이보그가 나왔다고 로보트가 나왔고 뭐 하늘에, 그 당시에 하늘을 사람이 난다는 것 자체가 뭐 미친 거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사람은 한 200년 전, 조선시대 200년 전만 해도 아 어떻게 사람이 하늘을 날아. 근데 이게 진짜로 예언집대로, 근데 믿어요. 왜냐하면 그 1000년, 몇천 년, 한 2000년, 3000년 전에 그 조직의 그 예언집을 다 써놓은 게 있는데, 그 예언집이 하나하나 진짜 다 일어나는 거야. 그럼 앞으로 이 사람들은, 이게 조직원에게 상, 이게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거를 믿어요. 일반 사람들 그 예언집을 보잖아요. 뭐 이거 미친지, 미친놈 아니야? 어떤 미친놈이 이런 것을, 사람이 하늘을 어떻게 날아? 멈춰. 사람이 하늘, 그래서 사람이 저기 물속에도 산대. 물속에서 막 저기 저기 뭐냐, 물고기처럼, 고래처럼, 고래 같은 거 비슷한 걸 타고 다닌대. 이제 잠수함이죠. 이제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도 아니고 물속을 어떻게 뭐 며칠씩 있냐고. 이제 잠수함이야 이게. 이제 이런 걸 하는 게, 이제 일반사회 보면 이해를 안 되는데, 이제 나중에 이게 다 예언집에 이제 기록이 되는데, 근데 이게 처음 보는 사람이 보면 이게 뭐 객도 이게 말도 안 되는 무슨 저기 소리라고 하는데, 이제 이미 그게 한 2000년, 3000년, 그 조직이 오래된 데는 그 2000년, 3000년 동안 이미 그 예언이 거의 다, 거의 다한 거의 80~90% 이상이 다 맞아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이 이제 이게 예언집에 있는 걸 믿을 수밖에,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어. 왜냐면 이때까지 다 맞았으니까, 그 예언집이 대부분이. 그러면 앞으로 이제 사람이 이제 하늘을 나는 시대가 온다. 사람이 물속에서도 저기 뭐 며칠 동안 살아도 저기 수 저기 있어도 살수 있는 세상이 온다. 뭐 이렇게 이런 거 하니까 그걸 믿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뭐 저기 복제 인간, 나 사람이 공장에서 막 생산이 된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저기 이제 하는 거야. 이제 영화가, 우리가 영화에 보는 이야기들 다 예언집에 써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시대를 조직원들이 보통 이제 이런 비밀 조직들이 많이 그거를, 그 비밀 조직들이 많이 그걸 거시기 해요. 뭐다 이냐? 해골인가? 이거 해골이다. 옛날 카톨릭이나 이런 데 종교단체에서 이제 황우석 같은 사람들, 이런들 저기 뭐 하면 굉장히 모니터링을 해요. 저 사람이 잘못, 저기 그 세상에 내놓는 기술이 어떤 저기 피바람을 불어올 건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저기 종교 지도자들이 옛날에 저기 복제 인간이나 뭐 줄기세포 만들 때 굉장히 이걸 반대를 한 거예요. 어차피 문명이 발달하면 인간은 이기주의자라서 자기가 주도권이 있으면 다른 피조물이라고죠. 이제 공장에서 나온 그걸 피조물 취급을 해가지고 닭장 속에 닭 취급을 해요. 닭장 속에 막 빽빽하고 사육을 해가지고 나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거를 굉장히 잔인하게 사용을 해요. 원래 인간이 그래요. 이게 해골은, 아 여기가 해골이죠. 아 저기 해골, 큰 해골 볼까? 그래서 예전에 여기 있던 도인들은 그걸 다 알았어요. 자기가 그거를 직접 경험을 하, 이게 저기 그걸 상을 직접 보지 않고 경험을 하지 않아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그걸 다 이제 그 환경이 있으면 믿게 돼요. 여기가 애니메이션 방. 여기가 로봇 스튜디오 맞나? 애니메이션 박물관, 애니메이션이 보통 뭔가 영화로 표현할 수 없는 걸, 상상적인 거를 만화 애니메이션 표현하기가 아주 비용도 적고 하기 때문에 미래를 보여주는 거를 먼저, 쉽게 말하면 저기 일본에 보면 뭐 저기 에반게리온, 뭐저 은하철도 999, 뭐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같은 게 발달이 되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잖아요. 일종의 저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요. 미래에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이제 그것뿐이야. 이제 영화 우리가 보면 할리우드 SF 영화 같은 거 많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게 발달하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문화가 원래 이게 꽃피우는 인재들이 있어야 하는데,
아, 다 죽었어요. 다 돌아가셨어. 이 애니메이션 사업하고 여기 뭐냐 이게 저기 미디어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 살아야 할 사람들이 다 돌아가셨어. 내가 찾아보려니까 다 돌아가셨더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일을 못하고 그냥 다 돌아가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영화 사업이 그냥 거의 그냥 이게 몇번 이게 충무에도 올라올락 말락 하다가 다 그냥 저기 나중에 이게 저기 그 쉽게 말하면 이게 영웅도 전쟁 영웅이 있고 이제 이런 미디어 이쪽 이제 저 예술가 영웅이 따로 있어요. 이제 전쟁 영웅과 이제 이거 두 개를 겸한 사람들인데 대부분 겸하는 경우가 없어요. 한쪽 전쟁이나 이쪽의 영웅은 그쪽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못해. 근데 예술적으로 이제 뛰어난 영웅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이걸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한반도에 다 태어난 양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잘 아는 분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저기 그냥 저기 농부로 뭐 저희 아버지 얘기도 하긴 하지만 농부로 그냥 살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게 평생 돌을 닦다가 세상에 나왔는데 자기를 못 알아주고 자기를 갖다가 막 미치광이 취급을 하니까 자기 이제 인연을 못 만난 거지. 인연을 만났어도 인연은 그냥 이제 망상증 환자 취급을 해버리고 미친놈 취급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자존심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아씨 야, 이 세상 난다뭐 아쉬울 거 없다 필요 없다 나내내 내가 있던 데 그냥 있는데 갈란다 나 여기 있기 싫다 가지고 어떻게 되냐 자살을 해요. 원체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자살을 해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원래 세게 말이 되면 그게 잘안 맞아요. 인간이 이게 좀 약간 신권이나 이런 저기 나약하다고 판단할 때는 어떻게 보면 그 흐름을 좀 약간 따라주는데 이제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이제 좀 이렇게 아집이 세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돼요. 그렇다고 뭐 천신들이 옳은 거 아니에요. 천신들도 철저하게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실험용 쥐로 생각해요. 요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제가 천신에 대해서 좀 미화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천신들이 굉장히 안 좋은 짓을 굉장히 해요. 그냥 지구에 있는 인간들을 모든 생물들을 그냥 실험실 쥐 취급을 해. 자기네들의 이익을, 자기네들의 행성의 이익을 위해서 하면 여기 있는 인간들은 그냥 원래 저기 그 천신계 사람이라도 여기 있는 인간들을 그냥 그냥 저기 실험용 쥐 취급을 해버려. 그냥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저는 천신들하고 굉장히 이게 안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좀 천신들을 제가 약간 미화시킨 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천신들이 겁나게 잘못했어. 나한테 가지고 뭐말 같은 걸막 명령을 때려 꺼져라 씨 젓가락 마시기 하자 제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밑에다가 이런 비밀 조직 같은 데 우두머리 애인들한테도 내려주는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려. 뭐 자기 말도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네 자식 죽여라 갑자기 이러면 사랑하는 내 아들이 있는데 네 아들 죽여라 갑자기 이래. 여러분 같으면 따르겠습니까? 이게 영통이 터졌는데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고서 어느 날 네 자식 죽여라 이런 명령이 떨어져요. 그 명령을 따를 사람이 있으니까 그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려요. 얘네들은 지들 이익에 따라서. 근데 이게 천신 12종족이 다 각각 이게 틀리기 때문에 어디에 소속이 되잖아요. 그럼 걔네들 그냥 꼬봉이 되는 거야. 그럼 천신들 마치 우리가 스타크래프트의 그 유니처럼 되는 거야. 천신들 말대로 하면 이 12종족에서 이 조직은 저기 예를 들어서 뭐 쥐종족이야. 12종족에서 여기는 닭종족이야. 그럼 쥐종족하고 닭종족 앙숙 관계거든요. 그럼 밑에서 밑도 끝도 없이 얘쟤 죽여. 근데 그게 내 아들이야. 내가 저기 쥐종족인데 내 저기 딸이 닭종족이야. 갑자기 죽이게 내 딸을. 뭐 그딴 식이야 얘네들은. 뭐 여기 지구에 있는 사람들 뭐저 심정 같은 거 안중에도 없어 얘네들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이 조직들이 천신들하고 영통을 하고 처음에는 이게 정의로운 걸막 하면서 그런 일을 시키다가 나중에 이제 지네들 본색을 드러내. 이제 거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자 저기 일을 시켜.
이제 그게 여기 밑에 있는 인간들 사람들 보니까 용통하다 이건 아닌데 이제 이상한 짓막 계속 시켜 막 사람 죽이 막 저기 지나가는 저기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법도 없어도 잘살 사람인데 갑자기 그 사람 죽이래 뭐 이런 명령을 내려 이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 미쳤나 하고 그냥 그 스스로 그